눈이 미치게 와요. 짠. 아우. 머리가 커졌어. 왕관 쓴 느낌으로다가. 저기 빠졌어. 어떡해. 오, 양말. 좋다. 지금 눈이 와서 타박을 급하게 맞는데, 근데 지금 눈이 아까는 엄청 펑펑 내렸었는데 지금 많이 그쳤어요. 좀 이따가 밤에 또 한 차례 눈이 온다고 하거든요. 눈 보면서 타박 해보고 싶었거든요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야옹아! 어디가? 야옹아! 타박할 곳에 도착을 해서 아까 젖은 양말을 갈아 신고 있습니다. 좀 조용하게 오늘 스텔스 타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있는 듯 없는 듯 이따 가려고요. 귤 맛있어. 옆에 시민분들이 좀 왔다 갔다 걸어서 커튼을 먼저 치고 있을 예정입니다. 저번에 해보니까 헤드를 안 빼도 되겠더라고요. 안정적이 됐어요. 이제 안에서 좀 해먹어야겠어요.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우선 따뜻하게 좀 몸을 해놓은 다음에 안에서 놀아봐야겠어요. 따뜻. 지난번에 안에 발을 넣는 공간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운전석 사이에 발을 넣고 배우고 있어요. 핫팩을 여기에 넣으면 끝장나. 어떡해, 너무 좋아. 여기다가 발을 넣고 좀 따뜻하게 있어보려고 위를 포장지처럼 좀 덮어주려고요. 따뜻하게 고운 효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짐은 박스를 들고 왔고 짐들을 넣어왔습니다. 위에 있는 합판을 테이블로 쓸 거예요. 갖고 온 게 이거는 소화기. 혹시 몰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요리할 때 바로 옆에 두고 요리를 할 거예요. 얘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주방으로 만들 거예요. 이게 움직이질 않고 넘어질 염려가 덜하니까 여기다가 식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. 사용할 거를 좀 빼놓고 엄청 아늑한데요? 핫팩이 들어있어. 안 뺐었나봐요.
최대한 좀 뒤로 빼서 유리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놨어요. 앉아있는 자리가 그냥 가죽 시트여가지고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커버를 좀 씌워주려고요. 이게 원래는 침낭 라이너인데 좀 아늑해졌는데요? 좋다. 있는 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발 여기 하프에 깎아 놓는 게 엄청 뜨끈뜨끈해요. 발끝에 땀이 차요. 현재 7도예요. 이산화탄소는 없고 이제 걸어놔야겠어요. 지금 여기 문을 열어놨어요. 하늘이 보여. 차 안에서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환기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. 환기가 너무 많이 됐나요? 물을 데워서 보온을 하려고 하는데 큰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. 따뜻하게 해주는 물주머니 부담포인데 여기에다가 물을 데운 거를 넣어서 따뜻하게 유지를 할 거예요. 부피도 크고 용량도 엄청 큰 거거든요. 차 안이 온기가 좀 따뜻하게 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름에도 얼음을 넣어가지고 냉팩으로도 쓸 수가 있대요. 개구리 냄새가 나요. 뜨거워. 뜨거운데? 이렇게 해서, 와, 따뜻해. 이걸 엉덩이 깔고 있어볼까? 문을 열어놓고, 경보기도 달아놓고, 물을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반도 안 찼어요. 좀 더 가득 채워가지고 놔두려고 물을 더 끓이고 있습니다. 눈이 조금 있다가 다시 내린다고 하거든요. 이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그때 딱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맥주를 한 잔 하고 시작을 해야겠어요. 그냥 맨손으로 잡으면 뜨거워요. 여기에 2리터의 물이 들어갔어요. 3.5리터 용량이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70% 채우는 게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. 무거워. 너무 좋다. 오, 좋은데? 맥주를 한 잔 마셔봐야겠다. 차 안에 놔둬도 엄청 차가워요. 짠. 아, 배고파. 빨리 음식 해 먹어야지. 그리고 바지를 챙겨 왔는데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안 입고 있습니다.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아요. 오, 발이 너무 뜨거워. 옷가락이 너무 뜨거워서 이 아래 바닥으로 옮기자. 여기가 데워 죽을 것 같아요. 울 두꺼운 양말, 겨울용 양말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. 짠! 안에 뽀글이 해 먹으려고요. 계란불러. 알아서 들어갔어. 준비 끝! 물만 끓이면 딱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아우.
아 맞다. 만두를 사왔거든요. 새우랑 소라들은 왔는데 만두 라면을 해먹겠어. 너무 많나? 향기도. 어머. 만두가 들어가가지고 넘치네. 아이고, 국물 너무 많아. 뜯어줬어요. 오, 맛있겠다. 좋다. 눈 오는 날 차 안에서 뽀글이 먹는 거 너무 좋다. 와, 이게 다 걸리적거려. 어우, 좋아. 짠. 어우. 저 지금 아래 물주머니 이렇게 깔고 앉고 있거든요. 진짜 따뜻하고 너무 좋아.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느낌? 여기에 제가 아까 만두를 넣었거든요. 루루. 짜잔. 그 새우의 오동통한 그 맛이 느껴지는데? 어, 저 새우만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맛있어. 어우, 좋다. 아, 한 끼 끝났어요. 지금 차 안 온도가 8도예요. 왜 저는 무시동 히터를 안 틀었는데도 날씨가 안 추울까요? 눈이 오는 날이니까 기분이 엄청 업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술을 조금 더 챙겨왔습니다, 평소보다. 오, 눈좀 온다. 보이세요? 아, 아 좋아. 눈을 맞으면서 짠. 눈 내린다. 제가 눈 온다고 조금 문을 열어놨더니 지금 금세 이렇게 쌓였어요. 개운도 너무 좋다. 차 안에서 눈 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눈이 미치게 와요. 너무 신나는데?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나 쌓여야겠어요. 눈사람 만들어야겠다. 안 되겠다. 호랑이도 완전 눈 속에 쌓였어요. 어머.
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. 이만큼 쌓였어. 이게 잠깐 쌓인 거거든요? 못생겼어. 아, 어떡해. 눈사람. 아, 진짜 많이 온다. 머리가 커졌어. 여기 제가 이 위를 다 쓸었는데 금세 다시 쌓일 것 같아요. 이 머리는 약간 왕관 쓴 느낌으로다가 해왔습니다. 느낌 나쁘지 않지 않나요? 여기서 그거 하나 마셔야겠다. 술. 술 한 캔 마셔야겠다. 내 방. 아무튼. 아우, 시원해. 눈 맞으니까 기분이 좋구나. 눈을 맞고 와서 머리가 다 젖었어요. 오랜만에 지금 눈을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재밌고 막 신났어요. 지금도 계속 밖에 눈이 오는데 이 눈 보면서 맛있는 음식이랑 그리고 술 한 잔 더 하고 따뜻하게 꿀잠 자면 될 것 같아요. 밖에 있을 때 오랜만에 이런 큰 눈을 맞아보는 것 같아요. 좋다. 있는 거야, 안 있는 거야? 아, 좋다. 맛있게 먹고, 재밌게 놀고, 신나게 마시고 하니까, 이제 곧 잘 시간이에요. 시간이 너무 빨리 가. 아쉬워. 좀만 있다가, 딱, 누워서 자면, 진짜, 내일 아침까지 완전 숙면을 취할 것 같아요. 물주머니를 이 안에 좀 넣어서 따뜻하게. 아까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많이 식긴 한 것 같아요. 내일 아침까지 잘 있으려나? 이거 엄청 좋나 봐요. 여기 몸을 완전 다 기대고 지금 누워있어요. 눈이 와서 날씨도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 한잔 더 하고 하니까 이런 행복이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춥지 않은데요? 조금만 누워있다가 자도록 할게요. 굿나잇, 잘 자요. 차가 꽝꽝 얼었어요. 사람들 지나다니지 않는 쪽은
출근을 일부러 좀 안 해놨거든요. 밖에도 좀 보고 해보려고. 와,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여요. 차가 전체적으로 다 얼었다는 게요. 아, 아침에 좀 빨리 정리를 하고 가보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게 타박의 묘미 아닌가요? 네, 가야 돼서 미안. 안녕. 미안해. 이거 다 어떡하지? 다 고드름이 돼버렸어요. 미지근해요. 그래도 잘 썼다. 젖었던 양말이 굳어버렸어요, 그대로. 얼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, 앞이. 좀 더 밝은 다음에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. 와. 거의 다 묵었어요. 여기 정리를 하다가 말았거든요. 그래서 정리를 조금만 더 하고 그러고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.